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 덕택에 이제 4만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뭐 4만명이 많은 수치는 아닌데 저한테는 많거든요.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4만명 오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수치이고, 한 5만명 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또 언제 올 줄 알아요, 5만명이. 그래서 딱 4만명일 때 일단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을까,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의 주특기를 살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헬스장의 분당점이 있거든요. 여기 지점에서 이제 바디 챌린지를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딱 세 분만 뽑아가지고 무료로 10주 코스로 해서 운동을 무료로 진행을 시켜드릴 건데, 당연히 이제 운동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어야겠죠. 일단 모집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 어쨌든 신체가 막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살을 막 빼고 싶고 막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하셨고 난 또 워낙 삐쩍 말라서 살을 한번 찌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도비만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당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촬영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는 과정이나 결과물, 또 여러분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해가지고 공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동의를 좀 해주실 분들이 필요하고요. 운동 시간대는 이제 너무 저녁만 아니면은 이제 저희 또 이제 운동 시킬 트레이너 분들, 아까 이제 소개를 딱 시켜드릴 건데, 이 트레이너들하고 이제 또 시간이 맞아야 돼요. 10주 코스에 한 주 3회 정도 운동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슨이 없는 날에도 당연히 자유롭게 이제 운동이 가능하고요. 근데 저도 이게 또 유튜브로 또 찍으려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의지나 정말 살 뺄 생각이 있는지, 살을 찌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 공짜니까 한 해볼래 이런 거 말고요. 절실해야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정말 괴롭고 그 식단도 해야 되고 닭가슴살 막 물리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먹기 싫은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으쌰으쌰해서 운동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 정말 책임을 다해서 트레이너 한 명당 한 사람만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메일로 이제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가 신청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저희가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 트레이너들마다 각 장점이 있고요. 이분들마다 이제 레슨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원자가 뽑아야 될지, 근데 또 너무 우리 트레이너들 외톨이 되면 어떡해, 또 안 뽑힌 트레이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뽑아서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다이어트, 몸 만들기 이런 걸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저스트핏의 마스코트 우리 돌멩이 트레이너,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지원자분들의 몸을 만들어주거나 다이어트를 시켜줄 생각이에요? 아, 이제 지원자가 선택이 되면 그분이 어떤 몸을 갖고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건 없지만, 저는 항상 좀 먹는 걸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다 뺄 수 있고, 먹는 걸 많이 먹어야 이제 요요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돼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먹어가며 운동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 레슨은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시킬 예정이야? 일단 때리진 않을 거고요. 그분이 어떤 몸을 만들고 싶은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강도의 웨이트를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강도의 웨이트?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시게 되면 각오를 좀 먼저 하고 오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훈련 아니야, 이렇게 이쁘게 몸을 만들어주고 살을 빼는 거지, 너무 고강도로 조지면 안 되고. 알지? 네, 고강도의 훈련이 이쁜 몸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대신 먹는 거 많이 먹으면서 배부르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아. 예스. 자, 그럼 포즈 한번 보여주시고. 자, 우리 짜유짜유 트레이너, 닉네임이 짜유짜유가 뭐냐? 인사 한번 해. 짜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바디 챌린지를 할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3명을 모집해서 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각오 같은 거, 뭐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력 증진 아니면 다이어트, 세 가지 요소가 중에 하나로 이제 피를 받으러 오시는데, 목적에 맞게끔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호텔인 줄 알았네. 짜유는 어떻게, 레슨 스타일이 어떻게 돼? 저는 일단 기본적인 웨이트랑 다이어트는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나 이제 몸에 방사통이라든가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신 분들 케어해주면서 같이 진행해드리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보고 해서 딱 세 분을 뽑을 건데, 네, 그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식단이랑 이런 것도 완벽하게 그럼요. 할 수 있고. 예! 네, 그러면은 포즈 같은 거 한번 보여줘. 포즈야?
어, 좋아. 저스트핏의 매니저 우리 용용이. 어, 우리 이제 이 트레이너들의 리더가 될 건데 바디 챌린지 도전자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긴 말 필요 없고 몸을 만들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 야, 너한테만 너무 몰리면 어떡해? 너한테만 받고 싶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인기 투표? 네. 그러면은 그 용용이의 그 레슨의 좀 이렇게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전형적으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웨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수업 스타일은 그냥 좀 공감하고 함께 같이 하고 그냥 최대한 자기 스타일에 맞게 부상 없이 안전하게 고강도로 밀어붙이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아, 우리 애들 다 고강도로만 밀어붙이려고 해. 보디빌더 출신이잖아. 예. 아, 그럼 또 식단이랑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겠네. 아, 그럼요. 팬들이 딱 너를 믿고 운동을 할 수 있겠지? 그쵸. 식단은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를 먹으면 누구나 다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반 회원님들께서 지키기 힘드시니까 최대한 회원님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꼭 그런 걸 먹지 않아도 이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포즈 한번 보여주고. 다들 카메라가 어색해가지고 말은 잘 못했는데 진짜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요. 본인들도 이제 다 모든 트레이너들의 대회 경력도 있고 한 트레이너는 이제 모델, 우리 유명한 돌멩이 트레이너는 피지크, 그리고 우리 용용이 트레이너는 보디빌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트레이너들마다 각자 조금씩 좀 달라요. 이 트레이너 이제 세 분이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댓글로 투표를 해주세요. 아, 나 어떤 트레이너한테 배우고 싶다, 어떤 트레이너한테 배우고 싶다. 다들 아직 다이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비시즌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3만 명 기념으로 저희가 3명을 뽑아서 바디 챌린지를 진행을 할 거고 10주 코스입니다. 지역은 저희 이제 분당에 있는 저스트핏에서 할 거예요.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면접을 봐서 이제 뽑아서 진행을 할 거고 촬영 동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로 또 컨텐츠로도 제작을 하고 또 나름 이제 사진이나 이런 쪽에서 비포 애프터 이런 것도 남겨놓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3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5만 명 때 또 뭔가 새로운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